감독님, 아, 식사는 하셨죠? 아, 그럼! 성근 씨, 예. 그러면 어차피 여배우 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같이 가서 커피 한 잔 하지. 아, 커피 좋죠. 시럽 잔뜩 넣어가지고. 같이 어? 가시죠. 아, 감독님! 어디 가시나봐요? 아, 감독님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하셔가지고. 커피는 무슨 커피 처음 해야지. 와, 수원 씨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죠. 저 팬 사인회 있으니까 빨리 찍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촬영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씨. 자, 첫 본인 여주인공에게 우리 남자 주인공이 도청 장치를 건네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레디! 액션! 이현아. 네. 이 팔찌에 도청 장치가 되어 있어. 조심해서 다녀. 알겠습니다. 자. 어, 너무 무거워. 응? 감독님, 응. 나 저렇게 무거운 걸 여기 차라고 하면 어떡해요? 저 뼈밖에 없는 거 안 보여요? 저는요, 시계도 못 차서 시간 약속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나 탑 여배우예요? 이런 거 못 해! 그래. 감독님, 감독님! 네. 근데 방금 누구예요? 배역, 배역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와, 네. 자, 바로 다음 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영화의 바로 하이라이트 씬입니다. 네. 자, 여주인공의 이삿날, 우리 상대 조직원들이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위장을 하여 네. 침입하며 버리는 액션 씬입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레디! 액션! 어, 날씨가 너무 좋다. 어, 여기 앞에다 놔주세요. 어, 깜짝이야! 네, 어머! 네. 너 미쳤니? 왜 이렇게 테이블을 막 놔? 감독님, 네. 나 쟤네가 저렇게 막 놓다가 내 발이라도 찍어서 엄지발가락이 내 머리만큼 이만해지면 어, 상상했어. 나 탑 여배우예요? 이런 거 못해. 자, 이번 씬 우리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씬입니다. 여주인공과 우리 남자 주인공의 로맨틱한 러브씬. 알겠습니다. 레디 액션. 선배님,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날씨가. 좋다. 현아, 근데 너 전화 오는 것 같아. 어, 나 전화기 어떻게 했지? 어? 아이고. 어, 선배님, 너 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그러니까요. 아유, 이 귀염둥이. 아, 미쳤니 미쳤니. 어디 진짜 신입, 왜 진짜로 꼬집어? 감독님, 네. 저 피부 예민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볼 빨갛게 부어오른다고 했잖아요. 저 볼 빨갛게 부어올라서 화면에 호빵맨처럼. 나 탑 여배우예요. 이런 거 못해!